안녕하세요. 주얼로지 컴퍼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면역력 강화 간식은 바로바로 황태입니다. 관리가 바로 받아 먹네요. 시중에 판매하는 황태를 바로 급여하는 게 아니라 연목기를 빼서 급여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왔답니다. 황태는 명태를 건조해서 만든 거예요. 황태에는 단백질은 많이, 지방은 조금 함유되어 있어요. 강아지들에게 좋은 간식이죠. 황태에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산은 강아지들 간을 보호해줘요. 즉, 강아지들 혈액을 맑게 해준답니다. 황태의 아르기닌 성분은 원기 회복에 좋아 출산한 강아지들에게 아주 좋아요. 얼마 전 출산한 메리에게 자주 급여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심장병 예방에도 아주 좋답니다. 황태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B3는 면역력 강화에 엄청난 도움을 줘요. 과연 황태 명태 북어가 강아지들에게 산성과 같다고 할만하죠? 물에 불렸다 건조하면 강아지들에게 씹는 맛도 줄 수 있어요. 정말 맛있게 먹는 소리죠? 황태는 또 메타오닌, 라신, 트리토판 등이 함유되어 있어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줘요. 이렇게 좋은 강아지 간식을 가까운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니 모두 어서 빨리 황태를 구입하러 가세요. 황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 소량 급여 후 반응을 보고 급여하셔야 해요. 몸에 좋다고 하지만 내 강아지에게 맞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건조 간식 이외에도 국으로 끓여줘도 좋은데요. 염분기를 뺀 황태를 물에 넣고 계란과 같이 끓여주면 황태국이에요. 그대로 급여해도 무방하지만 사료를 같이 불려주면 더 좋아하겠죠? 황태국을 끓일 때 올라오는 거품은 바로바로 걷어내주세요. 아직 남아있는 염분이 나오는 거랍니다. 우리 나무도 잘 먹죠? 나무는 냄새를 맡은가 동시에 좋아하더라고요. 황태의 냄새는 강아지들에게 엄청나게 자극적일 거예요. 아, 황태를 물에 불렸다 말릴 때 환기가 잘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셔야 해요. 안 그랬다가는 황태 냄새에 고생하실 거거든요. 저는 조금 많이 고생했답니다. 베란다 빨래에 황태 냄새가 배어버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애들이 잘 먹어주니 그걸로 만족해요. 다음엔 어떤 간식이 준비되었을까요? 궁금하시면 구독해서 더 많은 영상을 볼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 주얼로지 컴퍼니였습니다.